중고차 컨설턴트. 가성비 좋은 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9년식 제네시스 G9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한번 하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부 보시면 아, 여기 살짝 스크래치가 있네요. 여기 커버도 좀 찢어먹으셨어요. 턱을 좀 세게 넘으셨나봐요. 다 보여드립니다. 제가 다 보여드려요. 이렇게 밑에는 안 보이죠. 크게 뭐 신경, 그냥 중고차를 구매하러 오셨을 때는 보시지 못할 텐데 저는 다 보여드리고 판매를 합니다. 자, 부식류 해지거나 한 부분이 없습니다. 깨끗하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깨끗합니다. 여기 좀 찢어먹으셨어요. 여기 좀 찢어먹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미션 쪽 보시면 누유 흔적이나 뭐 누유 되거나 한 부분 없습니다. 뒤쪽 현관장치도 마찬가지로 부식류 깨끗하고요. 뭐 갈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갈라지면은 이제 그리스가 새 나오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 차는 혹시 문제가 있으시,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다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흰색 바디에 G90 가져오기도 힘든데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뒤에 타이어 트레드고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휠은 4짝 다 복원 서비스를 해놨습니다. 자, 앞쪽 휠 깨끗하죠? 복원해놨고요.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았습니다. 당장 교환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반대편도 다 마찬가지니까 차 내려놓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에 등록이 된 화이트 바디의 제네시스 G9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 추가 옵션으로 해놓은 차량이고요. 신차가 약 9,400만원 가량 하는 아주 이쁜 흰색 바디의 G90입니다.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1만 2천 키로 정도 탄 차량입니다. 19년 7월에 등록이 됐으니까 24년 7월까지, 내년 7월까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는 G90 3.8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는데 깨끗하죠? 자,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엠블럼 깨끗하고요. 그 밑에 어라운드뷰 카메라, 레이더판, 풀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요. 어시스트 하이빔이 있기 때문에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기능이 있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라 고스트도 클로징이 기본 옵션이죠. 자, 그리고 실내는 블랙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도 전동이고요. 작동 잘 됩니다. 음질이 좋은 렉시콘 사운드까지.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서가 있죠.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이 스마트 센서 있는 거를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스마트 센서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랜저나 G80 같은 경우에는 충돌 방지 역할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블루 색상으로 한번, 아, 퍼플색이구나. 퍼플색으로 해놔봤는데요. 자, 이쁘죠? 너무나 이쁘죠? 스마트 센스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스탑, 오토 홀드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사각지대 카메라를 이용해서 차선 변경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키로수는 112,988km. 11만, 약 3,000km네요. 11만 3,000km 정도 됐고요. 7,000km 정도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루미너 하이패스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사진 카메라 깨끗하게 나오죠. 아, 연료가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아, 중고차는 이렇게 연료가 없을까요? 제가 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 제가 마음으로, 이것도 기름,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께 기름도 좀 넣어드리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시계가 있고요. 프론트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 키는 일반 키 두 개와 카드 키 하나, 총 세 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뒤에도 있거든요. 뒤에 한번 살펴보기 전에 시트 컨디션을 안 보여드렸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 너무 좋죠. 운전석, 조수석 깔끔합니다. 자, 뒷문도 고스도 클로징이 있고요. 사이드 커튼 전동입니다. 리어 커터 윈도우까지 전부 다 원터치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뒤쪽도 렉시콘 사운드가 같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깨끗하죠? 너무나 좋습니다.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좋고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나요? 아, 좀 어두워서 밝아서 안 보이는구나. 아, 이렇게 이 조명이 좀 센 데로 오니까 좀 안 보이는데 구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앰비언트 라이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색상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좀 로맨틱한 분위기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 앰비언트 라이트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프론트 에어컨 뒤에서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가 있으니까 통풍 열선 시트도 다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옵션, 레스트 기능이 있는 흰색 바디의 지구봉입니다. 실내는 블랙이고요. 자, 원터치로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 확보해서 편하게 승차하실 수 있는 레스트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지구봉입니다.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죠. 이렇게 후방 카메라 밑에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죠. 전동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침수차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침수차 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침수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저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트렁 뒤에 다시. 자, 뒤쪽 LED 후미등 너무 이쁘네요. 와, 멋집니다. 3.8 H트랙 4륜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기도 힘든데 옵션도 좋고 가성비 좋은 흰색 지구봉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가격 궁금하시죠? 저희 다둥이 차에서 할부 거래도,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대차 거래도 가능하시고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비대면 거래도 가능하시니까요. 저 믿고 이 영상 보시고 구매해도 되는 차, 가족이 탈 수 있는 차를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저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4,650만원입니다. 자, 시세보다 200만원가량 가성비 좋게 준비된 차량이고요. 보증까지 남아있는 이 흰색 바디의 지구공 4,6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